대단한 이야기 여기선 비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주인공, 고정된 폼에 청재된 멘트, 세련된 연출과 화려한 특수 효과, 저희는 세련입니다. 우리들만의 B급 정서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여기는 B급 라디오 보라.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해피 바이러스 설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릉 남자, 강릉 사람, 네이티브 강릉 하슬라의 사람 엘리펀드입니다. 역대 보라보라 자기소개는 제일 길었는데 마음에 안 드네요. 네이티브, 네거티브 아니에요, 네거티브? 강릉을 사랑하는 남자 우리 펀디요. 형 강릉에 산 지 얼마나 됐죠? 제가 오 이제 40년 됐죠. 아 맞아, 고향이 고향이 여기니까. 예. 그 요즘에 코로나19라서 네. 강릉을 저 같은 경우는 여행차 많이 왔거든요. 정말 관광으로도 많이 오고 먹을거리도 많고 하니까 요즘에 빈도수가 어때요? 주변에 지인 전 확실히 알죠. 정말 많이 오지 않아요? 저 확실히 알죠. 작년과 올해의 온도 차이는 엄청나죠. 그쵸? 왜 그러냐면 저는 1년 내내 성수기예요. 아 계속 오니까. 그렇죠. 올해는 진짜 거의 없었어요. 아 올해는 없었다. 네,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거의 되게 다 꺼려 하더라고요. 확실히. 네. 제 질문의 의도는 오히려 많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 질문의 의도가 좀 많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없다고요? 아니, 끝까지 들어요. 대신에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왔다 가. 아, 네, 왔다 가. 자, 오늘도 처음부터 원고를 안 봤다. 원고를 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라는 멘트를 못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분들과 강릉 관광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릉 관광의 미래, 강릉 관광 개발 공사 특집으로 함께 합니다. 먼저 오늘 보라보라를 찾은 특급 게스트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릉관광개발공사 홍보마케팅팀의 대리 권지윤이라고 합니다. 어우, 깔끔해. 아나운서야,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홍보마케팅팀 사원 임혜주입니다. 아유, 깔끔해.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좀 네, 모르시는 소개? 분들께 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일단 저희 강릉관광개발공사는 강릉 시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강릉에 있는 그 지역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강릉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입니다. 아, 내우신 거예요? 아, 이거는 축하한 거 찍 나오네. 그냥 이거는 약간 그 느낌이었어요. 설디가 오프닝 할 때 비슷한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처음 외우고 한 2년 반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솔직히? 아 회사 소개니까 네. 그래도 좀 진지하게 요 부분만큼만은 진지하게 하려고. 네. 네. 더 이상 진지하면 저희 부가적인 설명을 하나 더 해주신다면 약간 들어왔죠? 네. 아, 건대리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는 이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방 공기업을 목표로 네,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럼 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관광개발공사 안에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있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 안에 강릉이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강릉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이에요. 네, 물론 이제 짜적인 건가요? 이거? 업무나 이런 부분 아무래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뭐 내려와서 이제 조직이 구성되거나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냥 사업장이 다른 거네요. 네. 시에서 운영하는. 네, 맞습니다. 그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자연휴양림도 있고 캠핑장, 수영장까지 진짜요? 공사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인 거예요? 네, 그럼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총 9개 사업장이 있는데요. 강릉 유일무이의 다크투어리즘인 강릉통일공원이 있고요. 새해마다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는 모래시계,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이 있고요. 또 말씀을 주셨지만 그 저희 정동진 동해안 일대를 절경을 관망할 수 있는 그 임해 자연 휴양림 그리고 네. 정동 심곡 바다 제길 있습니다. 또 네, 그리고 열린 관광지라고 해서 무장애 관광지가 있는데요. 2016년에 모래시계 공원이 선정이 되었고요. 2021년도 강릉 통일공원도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그 인기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어디 관련이냐고. 아니 저 역사책 한 권을 본 느낌이에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느낌이 약간 진짜 뭔가 역사를 읊어주셨는데 네. 올해가 정말 좀 의미 있는 해라고 해요. 아, 근데 네. 저희가 지금 아직 사업장 소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사업장 소개가 아직 안 끝났어요.
하셨어요. 다 하셨습니다. 이런 사업장은 저희 왜냐면 아홉 개이기 때문에. 네네. 아홉 개이기 때문에. 지침이죠, 상부 지침. 상부 지침이 이제 압박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네. 어제 상고 지침 소개해주세요. 네. 그래도 기왕이면 이제 다 소개를 해야 되니까. 다 하셔야죠.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강릉 시민들의 또 이제 복지랑 그런 건강을 위해서 설립이 된 국민체육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볼링장이랑 이제 수영장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들 아시겠지만 동해안에 그 큰 산불 한번 겪은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산불의 위험성이랑 산림의 중요성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숲사랑 홍보관. 네, 이제. 아, 거기도 예. 그 사천에 있는 숲사랑. 아, 맞습니다. 건가요? 아시네, 역시. 40년 살았다니까. 아니, 아니, 그거. 모르는 게 이상하죠. 사실 제가 그 생명의 숲 그 시민단체랑 그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프로그램 때문에. 근데 그러한 곳이 있다라고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나가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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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한옥의 이런 이제 우수성이랑 정체성을 좀 알리기 위해서 네. 그 지금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되어 있는 오죽한옥 마을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언택트 감성 캠핑으로 유명한 영곡 해변 네. 캠핑장. 네. 네. 그렇게까지 해서 아홉 개의 사업장이 네. 네.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네. 아, 상사분께서 권대리 잘했어. 칭찬받아 마땅해. 참 잘했어. 보장 땅.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해라고. 네. 네. 올해가 이제 공사 창립이 이제 10주년이 된 해거든요. 10주년이 된 해라서 그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약간 9개의 지금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3개의 사업장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발전이 됐고 그리고 또 관광 거점 도시라고 네, 저희가 네. 올해 이제 선정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업과 그 다음에 뭐 지역 관광 추진 조직이라는 DMO 사업. 네. 그리고 저희 홍보 마케팅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릉 관광개발공사 홍보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그리고 뭐 마이스 산업 육성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똑순이 같으니라고. 이쯤에서. 자신이요? 언제쯤 멘트죠, 그거? 근데 그 있잖아요. 느낌 알잖아요. 요즘 시대에 똑순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들었거든요. 맞아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라디오, 보고 싶은 라디오, 보라, 보라니까요. 먼저 권준 대리님의 추천곡입니다.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는? 네, 일단은 제가 선곡한 노래는 김동률의 출발이고요. 아, 좋습니다. 네. 오늘도 뭐 공사가 또 이제 10주년이 됐으니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방송을 보시는 예, 분들 중에서 지금 그냥 바로 강릉으로 출발하세요. 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진짜 약간 여행하고 싶은 느낌이 네. 딱 나네요. 강릉을 타고 오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청정지역 강릉으로. 네. 자, 오늘은 강릉 관광의 미래, 강릉 관광개발공사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릉이 이미 2017년도에 그 최초로 문체부 선정 올해 관광도시로 꼽혔어요. 네. 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관광공사에서도 해야 할 일이나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일단 강릉이라는 곳이 그 뭐 지역적으로도 봤을 때 네. 이제 바다랑 산을 같이 이제 끼고 있는 정말 그 관광 휴양 도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바다 향이랑 또 이제 커피랑 같이 접목돼서 아, 이제 네. 안목거리 같은 네. 경우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또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영향으로 이제 네. 좀
그 핫한 킬러 콘텐츠가 된 명주동 거리도 있고, 그렇죠. 네. 워라거리, 네. 뭐, 워라거리. 네. 중앙시장. 네. 이제 이렇게 핫플레이스가 된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그 경포해변 따라서 이제 호텔들이 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네. 네. 그 뭐 올림픽 이제 치르면서 급통 인프라도 좋아지고, 네. 호텔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젊은 관광객들이 또 이제 찾기 좋은 그런 장소가 되지 않았나. 네. 네. 그래서 강릉, 그런 이제 그런 강릉의 장점들을 아무래도 좀 저희도 부각시키고,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해서, 네. 네, 강릉으로 바로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면은 고향 강릉 아니시죠? 네, 아님. 네, 근데 강릉에 산 지 7년이 됐어요. 네, 7년이 돼서. 아, 취직을 하세요, 여기. 그쵸. 그렇기도 하고, 대학교도 그렇고, 네. 고향은 어디신 거예요? 그냥? 그 예전에 강릉에 오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갔던 속초입니다. 아, 속초? 네, 속초. 네, 에리아죠. 아, 그냥, 네. 그냥 7년 동안 사시면서 뭐 속초랑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이 강릉의 변화를 또 느끼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올림픽의 전후로도 나눌 수 있을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정말 그 올림픽 시설들은 정말 좋게 생겨서 올림픽 에리아 구역이 있잖아요. 올림픽 네. 관광 특구 네. 지역이 있고, 또 그 유천지구의 네. 변화도 정말 그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지금은 정말 핫플레이스로 젊은 네. 느낌이 나고 네. 그런 게 참. 두 분이 생각하실 때는 강릉에서 사계절을 이제 다 우리는 보내고 있는데 언제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각자? 사계절? 사계절이지만 사계절 안에서도 왜 이렇게 그렇죠, 축제 같은 것들도 있고 그 기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의 콘텐츠일 수도 있고 뭐 행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계절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 강릉에서 나는 이때가 그래도 제일 좋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권대리님. 아 이번에도 제가 먼저 아, 이번에는 네 양보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은 아직 그 글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벚꽃일 것 같아요. 그 벚꽃. 강릉에 그 명동이 있잖아요. 네. 그쪽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고 경포대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10월 12일 날 계속 미뤄 11월 12일 날 네. 계속 미뤄졌지만 문화재 야행이 네, 14일까지 됐는데 그 야경 그 야간 관광이 정말 문화재 야행에서 정말 꽃피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이번에는 언택트 관광 위주로 네. 그래서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네. 그쪽도 네, 볼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님은 어떤... 저는 솔직히 여름이랑 겨울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제가 이제 호텔 쪽에서 처음에 이제 관광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비수기랑 성수기가 좀 많이 구분이 되어 있었던 맞아, 때였어요. 맞아. 지금은 아니죠. 아니, 지금은 아니죠. 네, 지금은 사계절 내내 정말 네. 관광객들이 네. 많이 오시고 계시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여름이랑 겨울이 조금 아무래도 좀 나뉘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 여름과 그 또 해돋이가 있는 그 시기에 이제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정말 많으셨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또 저도 이제 그 굉장히 바쁘게 지냈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계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는 여름이랑 그런 겨울 그런 성수기 때의 그런 추억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기억에 남아요. 아까 그 사계절 관광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사계절 관광이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도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강릉에서는 그 사계절 관광을 위해서 어떤 뭐 어떤 콘텐츠들이 있나요? 아니면 뭐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뭐 전략적인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들이 아무래도 아까 봄에는 이제 벚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단오제가 있고 아, 그렇죠. 저 이제 여름은 뭐 워낙에 이제 잘 알려져 여름 나오니까 여름에는 그냥 이제 네. 말하지 않아도 이제 알 수 있고 뭐 가을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오늘은 이제 문화재 야행이라든지 그리고 커피 축제 네, 커피 축제 라든지 또 이제 영화제라든지 영화제 네 이런 부분 그리고 강릉은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지리적 장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엄청나죠. 네. 강릉.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어쨌든 관광이라 그러면 먹거리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쵸.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그래도 강릉하면 자 이거는 펀딩한테 맛있는 맛집은 계속 얘기 듣거든요. 정말 100%를 잘 알고 있어요. 100%예요. 가면 무조건 맛있어요. 그렇죠. 두 분이 생각하는 강릉 맛집 아니면 강릉의 맛은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감자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네.
찐이야. 찐, 찐 로컬이야. 찐 로컬이야. 왜 그러냐면 찐 로컬이야. 찐 로컬이야. 아, 감자 좀 실망이긴 한데 뭔가 인정되는 느낌. 소울푸드거든. 소울푸드거든. 그 감자전이 다른 지역에서 먹으면 또 맛이 좀 달라요. 강릉에서 딱 먹어야지만 그 쌉싸름 약간 하면서 그 약간 그런 이제 그 녹말가루가 들어간 그런 이제 그 식감과 그리고 이제 그 막걸리랑 한 잔 같이 해야 되는 막 그런. 아, 예. 역시 먹거리로 들어가니까 상부지친 그게 표정이 없어졌네. 지금 완전 개인의 소울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일단 아니, AI 틀면 안 돼요. 지금은 그냥 개인적인 거 그냥 편하게. 저는 그래도 전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아. 근데 역시 커피에 대해서 단순히 커피가 아니라 커피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커피빵. 네, 네, 커피빵도 있고 저희 강릉 관광 기념품 공모전이라는 거를 진행을 AI 하고 있어요. 진짜 AI 네, 하고 있는데 네, 하고 있는데 네,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정말 많은 글로컬 관광 그 분들께서 많은 작품을 출품해 주시는데 거기서 기억에 남았던 거는 강릉 커피 콩빵 너무 유명하고 강릉 커피빵 너무 유명한데 그거 외에도 커피 타르트도 있고 커피 잼도 있고 네. 잼? 예. 네, 잼. 잼? 네, 다르네요. 네, 잼.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커피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 맛볼 수 있고 또 그 이색적인 맛이 있어서 그걸 저희 엄마나 아니면 오시는 고마운 분들께 선물하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강릉의 맛을 색다르게 느낄 수 있다. 아니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네. 그 회사에서도 진짜 되게 엄청나게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그렇죠.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은데 타격을 좀 입으셨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올해를 좀 버티셨는지 지내왔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코로나가 굉장히 관광이랑 서비스 업종에 타격을 준 거는 네. 사실이고요. 그렇죠. 네,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어려움들이 또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근데 관광에 대한 트렌드가 대신에 이제 변화가 생긴 것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뭐 또 요즘은 차박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숙박 쪽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음식 같은 경우도 그냥 사서 이제 오셔서 직접 해드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그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언택트 같은 뭐 랜선 여행 그리고 뭐 이제 뭐 슬기로운 뭐 집콕 생활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계속 부각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일단은 좀 디지털 마케팅 뭐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좀 그 방향을 또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방향을 좀 틀고 있고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그런 소셜적인 그런 채널들을 네, 채널이요. 예, 채널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네.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그 저희 너튜브에 네. 예, 그때는 반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네. 두 분이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두 분이 채널 진행자세요? 네, 그럼요. 와, 얘는 다르다니까, 이 말씀하시는 아니, 게. 진행을 아직까지 하진 않아서 한번 네. 해보려고. 해보려고. 네, 이거를 네. 발판 삼아서 네. 네,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아마 네. 공짜 누르면 옆에 와 있을 거예요. 짱 누르면 와. 아, 저는. 아, 저한테 전화하시려고 하셨죠? 그 정도는 아니고, 한 010까지는. 네, 공짜에 좀 자존심이 있으니까 010까지 가면 제가 네, 찾아뵙는 걸로. 아,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죠, 저는. 아, 네. 저희도 영광으로 참아서. 굉장한 영광입니다. 네, 그 지역 AI. 예술. 네. 지역 예술. 이제 저도 네. 이제 포함시켜줘야죠. 보라보라 100회가 넘었다고요? 어, 그럼요. 100회 특집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임혜주 사원의 힐링곡입니다.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네, 저는 자우림의 25, 21라는 곡을 네.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지역 예술인 분들과 함께했던 버스킹 공연에서 모래시계 공원에서 다시 듣게 된 곡 중 하나인데 요즘 같은 가을 그리고 겨울 넘어가는 날씨에 그렇게 가만히 들으면 위로도 되고 힘도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말씀 진짜 항상 잘하시네요, 보니까. 아유, 아닙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우림의 25, 21.
아니 이게 그게 뭐 잘못한 건가요? 진행하는 사람 이게 잘한 거니? 아니 잘했다고도 이런 뭐 이런 야유는 아니죠. 야유는 아니잖아요. 대탄스럽고 이런 반응 정말 너무 좋으네요. 야유. 제가 이거 할 때 예상을 이미 하고 하죠. 네. 근데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방송에 녹여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편집 못하게끔. 25K. 예, 죄송하십니까.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21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우, 21 네, 너무 좋네요 노래. 네, 그렇죠. 정말 좋네요. 네, 이런, 맞아요. 그냥 감성적인 게 좀 필요해요. 네. 네. 이 나이 때 어떤 거 하셨어요? 이 나이 때 네. 25 아니면 21? 21? 네. 21 때는 제가 열심히 막노동을 해서 제 개인 작업실을 꾸리게 해서 안면도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뭐 안면도요? 네, 서해에서 알바를 했고 네. 네,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할 때. 25살 때는 군대. 네, 군대 있었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네. 문화도시 강릉 그 홍보곡을 제작하고 그거를 그 거기에 관련된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네. 제가 한 번도 못 가봤다가 이번에 최근에 두 번이나 가본 데가 바로 오죽 한옥마을이거든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깜짝 기가 막혀요. 네. 네, 진짜로. 진짜로 기가 막혀요? 진짜로. 아, 진짜로? 네. 개인기도 있는 AI였어요. 야, 발음을 진짜로. 오죽 한옥마을. 네, 오죽 한옥마을. 네, 강릉 오죽 한옥마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했던 게 오죽한 그 정말 대표적인 명소잖아요. 전국에 알아준 그 명소 바로 옆에 한옥마을 그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집이 가면 전혀 없고 그리고 경치가 죽여지죠. 이야, 죽여지죠. 죽여져요. 그 네. 요즘 어때요? 오죽 한옥마을 그 한옥마을 자체 인기가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네, 많이 이렇게 예. 주춤하긴 했지만 재방문율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방문해 주시는 분들 많고 네. 이게 숙박동이어서 인기가 많은 것도 있지만 네. 저희가 강릉시랑 연계해서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무료예요. 프리. 네, 그래서 여름 기간에도 이제 뭐 오수 체험이라든지 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캘리그라피, 네, 무드등 만들기, DIY 체험도 있고. 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다양한 네.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그 임금님이 돼서 직접 오죽헌을 이렇게 거닐러 보는 행차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 체험도 네, 궁중복식 네, 입는 체험도 할 수 있고. 오, 신기하다. 근데 이 모든 게 무료입니다. 궁금한 네. 게 요즘 그 예전에는 강릉의 해변 딱 하면 경포 그리고 그렇죠. 네. 안목 딱 이렇게 두 군데 정도였는데 요즘은 강문도 엄청나게 많고 네. 강문 네. 엄청 많아졌어요. 네. 해변마다 이렇게 해변 라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진짜 해변마다 그 해변마다 특징이 다 다른데 그 중에서도 네.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곳이 진짜 BTS 정류장을 유명한 향후 해변. 주말마다 요즘도 이렇게 사진 찍으려시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미네를 이루시기도 하고요. 도깨비 촬영지도 유명한 영진 해변이 있습니다. 아, 영진 해변 지금 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회집을 좋아하거든요. 아, 이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네. 강릉하면 영진 해변입니다. 그 영진 해변하면 영진 회
기가 막힙니다. 아. 정말 제가 그거 먹고 싶어서 부천에서 강릉까지 오는 사람이에요. 아. 물회를 먹기 위해서.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 친구를 한 이제 2년 반 정도를 알았는데 저한테 유일하게 칭찬해 준 점이 거기 횟집 소개해 주 아. 저는 하나가 하나 그냥 펀디 형이 저에게 고마운 거는 횟집을 안 했어요. 아. 진짜 먹을 때마다 형을 생각하면서 네.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지 몰라요. 그럼 저도 네. 내 돈 내 산으로 한번 갔다 올게요. 뭐 내 돈 내 산으로 제가 뭐 전혀 뭐 관련된 게 없거든요. 근데 한번 정말 추천드려요. 네. 한번 가보시면 그 해변에서 해변을 쫙 걸어서 물회 아. 물회를 드시면 기가 막힙니다. 아. 근데 또 궁금한 게, 또 생각난 게, 요즘 캠핑족들도 지금 되게 많, 코로나 이후로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 예약이 돼요? 그 영곡해변 캠핑장 같은 경우는 네. 솔직히 예약이 많이 힘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피켓팅이 진짜 네. 피켓팅이라고 네. 할 정도로. 농담이 아니고 뭐 3초 끝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네. 아, 그렇게 좋아요? 오픈되면 그냥 오픈되면 맞아요. 끝. 오픈되면 끝. 네. 네. 그게 또 다른 게 오죽 한옥마을이라든지 임해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달치 분을 예약을 이렇게 끊는데 여기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자꾸 서버가 다운이 돼요. 그래서 한 달, 그 한 달별로 10월 1일 만약에 11월 1일자를 예약을 하고 싶다면 10월 1일에 그날만 열리게. 이렇게 해도 3초 만에 매진이 되는. 그러니까 3초 끝. 네. 저 대기하고 있나 보다.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기가 막히구만 진짜. 와, 바다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바로 앞이니까. 아, 바로 앞. 바로 앞, 진짜 해변 내 거야. 그냥 그 느낌이에요. 그냥 해변 내 거. 그리고 시설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저는 네, 바로 아래 있잖아요. 응, 말도 안 되는 아, 이게 캠핑이야? 뭐가 바로 앞에 있다고요? 소량기, 소나무가 네. 아래에. 소량기가. 네, 소량기가 이렇게 피톤치드. 우리 잠깐 만져야 네. 네. 이제 요즘에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언택트라든지 네. 그리고 그 해외로 지금 나가지를 못하는 상태다 네, 보니까 국내 여행이 아무래도 조금 더 그 힘을 네, 힘을 좀 얻고 있는데 그리고 또 동해안이 다른 곳보다 좀 더 청결하고 또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이 그쵸. 좀 네,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이쪽으로 또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제 또 비대면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이룰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을 네네.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좋네요. 네. 아 진짜 얘기를 옆에 듣다 보니까 의외로 많이 가봤고 아. 더 가보고 싶다 아.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네. 네, 진짜. 40살이라 40살. 다 해봤어요. 40살에 강릉 관광에 눈을 떴습니다. 강릉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뭐 다 알겠죠. 근데 진짜 펀디 형은 강릉에서 박수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박수 이상으로 뭔가 해줘야 돼요. 펀디 그러니까요. 형은 진짜 노력 많이 하거든요. 열심히 달려보세요. 관광공사에서 많이 좀 챙겨주세요. 이거 뭔데? 상부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상부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얘는 더 생각도 안 하는데. 아니 우리 펀디 형.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데 보라보라의 공식 질문입니다. 아, 이거 AI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 제 가장 어려워들 하시는 질문인데 네. 나에게 관광이란 누구 탓일까요? 양보 드릴게요. 이번에 상태 안 맞아요. AI 역시 수가 빨라요. 내부 총질을 승리하시네. 원래 제가 먼저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아, 계산되어 있습니다. 네. 아, 저는 인연 발음주의 네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연이요?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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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라리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제가 아 인연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발음의 주의라서 네. 인연 네네 인연이다. 네네 그 아무래도 솔직히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관광이나 이런 서비스 업종으로 직업을 선택을 하고 또 이제 계속 지금까지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어쨌든간에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또 왔었고 그리고 뭐 저희 아까 전에 강릉의 이제 뭐 변화랑 이제 이런 부분들의 관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제 삶이랑 또 연결이 돼서 그런 붉은 실타래처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네. 그래서 관광이랑 저랑 인연이라고 근데 굉장히 네. 말씀처럼 잘 어울리세요. 뭔가 이 관광하고 여행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아까 초반에 그 첫 인상처럼 약간 좀 뭔가 유쾌하신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 차분함?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독서와 커피가 잘 어울리면서도
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어때요? 이 정도 되면 퀄리티 커피 한번 가시고. 그런 느낌이 진짜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약간 감사합니다.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쇼커트의 그 안목 해변. 맞아요. 영진 해변에서 커피 한 잔, 두께 촬영제가 가지고. 두꺼운 카드 커버에. 그렇죠. 책 넘기 읽지도 않는 책 하나. 그렇죠. 두꺼운 거 들고. 중요한 건 읽지도 않는 책. 읽지도 않는 책. 들고 다녀야 되는데. 네. 어쨌든 정말 잘 어울리시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좀 보기가 좋고, 인연이란 말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인연이 있죠. 당신이 속였잖아! 당신이 속였잖아! 어제 저희가 정말 몰랐거든요. 행사장에서 만나셨어요. 그 말씀하시는 그 모래시계 거기 거기요. 희망 모래시계 공원. 네. 모래시계 공원에서 정동진에서 만나 뵀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보라보라 한번 나오실래요라고 했더니 되게 약간 뭔가 감추는 표정을 제가 분명히 읽었거든요. 오늘 뵙네요. 아 그건 아니요. 그때 당시에 갑자기 또 이제 제가 거기 가서 뭐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네. 예,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 전혀 이제 예상하지 못했었던 막 삼행시 이런 거 막 시켜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제가 MC인데도 저도 예상 못했거든요. 네 그런 프로그램이어가지고 네. 어쨌든 잘 소개하고 여기서 또 만나니까 그러네요. 정말 인연이 됩니다. 네. 아까 왜 대기실에서 어? 진짜 놀랐잖아요. 제가 맞으시죠? 이렇게 된 게 보통 인연이 아니죠. 나에게 관광이란? 저는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아, 일상. 네.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구미주 그 SNS 서포터즈 분께서 그렇게 유독 처마에만 고집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그분만의 감상이 담겼는데 그분은 그런 자기가 사진을 찍는 게 좋아하고 다니는데 본인이 좋으면 그게 사진 찍고 그게 관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다니다가 단풍이 예쁘면 저도 그 자리에 사진 찍고 인별에다 올리거나 그렇게 하면서 그냥 걸어 다니면서 예쁜 걸 보고 기분이 힐링되면 그것이 곧 관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광은 일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발길 닿는 곳을 다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네, 이런 사진을 좋아하세요? 그렇죠. 잘 찍는다고는 얘기를 못 드리지만 네. 네, 찍는 게 좋더라고요. 사진도 꼼꼼하게 잘 찍으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기록 사진도 해야 되니까. 네. 행사 기록도 해야 되고. 네. 아카이빙이죠? 네. 모든 건 아카이빙이죠? 모든 건 관광이 일상이다. 아, 나에겐 일이다. 저는 어디를 다니면서 그 기획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아카이빙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 이유가 있구나. 이게 중요한 작업이구나. 근데 어쨌든 나에게 관광은 일상이다. 일상이다. 와. 인연 일상. 네, 뭐 그렇게 뭐 색다른 답변은 아닌데 뭔가 마음에도 와닿는 굉장히 AI적인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딱 그 선만 이렇게 다 그쵸, 규격화된 네. 살짝만 넘어가고 이게 규격화된 굉장히 타이트하면서 좋습니다. 아, 장난 아닙니다. 네.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자, 또 나오셨으면 네. 또 무조건 필수 코스 영상 편지가 있습니다. 영상 편지. 아, AI는 편지. 누구에게 누구에게 영상 편지 쓸까? AI는 궁금합니다. AI부터 네, AI부터 저 카메라 보시고 영상 편지. 그러면 AI를 깨고. 오~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네. 하지만 클리셰 같은. 그럴 줄 알아서 또 속았구만. 네, 클리셰 같은. 네. 저 영상 편지 하면 진짜 누구나 다 그렇듯이 저도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AI는 아니다. 엄마가 있는 AI지만. 네. 자, 가보자. 엄마 나 방송 나왔어. 아니 이게 뭐야? 아니야. 이게 뭐야? 실컷 나에게 이게 뭐야 이게? 오빠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네. 아, 네. 굉장히 마음이 짠하네요. 마음이 짠하네요. 네. 여기서 눈물을 흘렸으면 정말 나는 AI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약간 눈물까지 나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설계된 거 아닌가? 각도 맞췄어요. 각도 맞췄구나 생각해놓고 약간 귀 3mm 내릴 때 와이퍼인 줄 알았어요. 약간 와이퍼 느낌 났는데 AI가 아닌 거야. 아, 근데 이것도 이렇게 원래 보통은 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야, 그 간격이 와 정확했어. 오. 그러네요. 네. 야, 역시 AI설은 잠깐 못한 걸로. 저희가 자꾸 근데 농담으로 AI랑 기분 안 나쁘신 거죠? 네, 너무 즐겁습니다. 네, 너무 즐겁습니다. 혹시 또 자질 부족하다고? 아니요. 네, 또. 저 영상 카메라 보고 영상 편지. 네, 저는 저희 그 직원분들. 오! 대리님이 직원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오늘 여기 촬영이 있는 걸 네. 알고 계시니까 외근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나올 때 네. 잘하고 오라고 정말 박수도 쳐주시고 엄청 네. 막 저희 부장님께서는 인삼을 씻으셔서 저희한테 먹으라고 손수. 주시고 아 여기 뭐 묻혀서 먹어 막 그런 거예요? 저희가 뭐
어마한 거 시키나요? 누가? 네. 그렇게까지 성원을 해주신 저희 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촬영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각 또 사업장이나 부서별로 협조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네. 정말 자기 일처럼 항상 잘 도와주셔서 그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사랑합니다. 아, 가족들한테 네.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아, 왠지 눈물 흘리실 것 같아요. 아, 벌써 울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거는 아니고. 네. 저는 그러면 저희 신랑에게. 아, 네네네. 어, 항상 고맙고, 사랑해. 아, 간단해, 간단해. 이게 약간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게 영상이라는 말 한마디에, 영상 편지라는 말 한마디에 약간 울컥하는 게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두 분은 AI가 아닌 걸로. 어, 판명됐습니다. 어쨌든 네, 따뜻한 마음까지 되시면 커피 잘 어울리고 독서 잘 어울리시고 관광과 인연이고 따뜻한 마음까지 완벽하시네요. 전 AI. 네. 아니 이걸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0주년이 지나셨잖아요. 내년 되면은 이제 1년을 더해서 11년이고 약간 새로운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오잖아요. 어떤 거를 또 새로운 어떤 사업들 진행해 나갈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홍보 마케팅 팀이다 보니까 네. 지금 뭐 변화된 트렌드에 아무래도 맞추고 그러다 보면 이제 디지털 마케팅 쪽에 아무래도 조금 중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이스 산업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 2022년에 저희가 세계 합창대회 관련된 이제 업무들이 네. 좀 주어질 것 같고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국내외에 아무래도 여행은 어, 코로나가 끝나면 또 이제 활성화가 네. 될 거니까 국내외 그 FIT 고객들 에 맞춰서 그 강릉의 일상과 강릉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관련된 마케팅 부분을 글로벌 마케팅 부분을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글로벌 마케팅을 할 때 제가 약간 그 어, 동남아 쪽에 좀 잘 어울려요. 외모가 그래서 참고해 주시라고 아, 이미 참고했습니다. 이미 참고했습니다. 뭐, 네, 감사합니다. 어, 저 친구가 항상 자기 자랑할 때 전존 현상 있습니다. 어떤? 아. 그리고 약간 이제 요 정도 제스처 느낌 보신 이렇게 해요. 그게요. 소도 염물을 먹을 때 하면서 약간 입맛을 날리면서 그런 거 할 때 어쨌든 네. 난 이미 느꼈지.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또 어떤 뭐 구성하고 있는 것 저희가 것 역시 그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SNS 채널 활성화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멋지다. 멋져. 네. 이 정도면 멋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이번에는 이번 연도에는 그냥 조금 국내 관광 쪽 위주로 하자 했는데 내년에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민들 아니면 강릉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뭐 서포터즈 또 네. 운영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네. 많은 성원과 관심 아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공하면 달려가고 010하면 달려간다. 아니 공하면 사무실에 있다니까. 공감이 아니니까 편하게 언제든지 네. 저희가 또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게 많다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뭐 개인적인 걸 개인적인 목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뭐 큰 개념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 같은 거를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는 사실 관광이 좋아서 라고 먼저 시작하기보다는 언어를 배우는 걸 좋아서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언어를 하고 뭐 일본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그 언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생각도 넓어지고 하는 거를 통해서 아 그러면 강릉을 좀 소개해볼까 하고 소개했는데 또 그게 재밌어요. 네 재밌다 보니까 이제는 좀 목표를 크게 잡으면 어느 나라 분들을 보더라도 자랑스럽게 강릉을 소개해드리고 아 강릉 좋아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대단하죠. 제가 이제 명 MC이기 때문에 이런 걸 캐치하는 거예요. 네. 네, 말씀 미리 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명 MC 그래서 몇 개 국어를 하실 줄 아세요? 저는 지금은 영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3개 국어를? 네. 그러니까 2개 국어인 거죠? 3개 국어인가요? 3개 국어죠. 3개 국어. 네. 네. 이걸 자랑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오늘 자기 자랑을 좀 못했거든. AI라서 정보 삼으시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자랑 타임을 하신 거니까 받아줘야죠. 네. 3개 국어 능통을 하신 거를 그러면 영어 가능하셨죠? 네. 영어로 자기소개를 한번 짧게라도. 아. 하이. 오, 네. 끝. 자, AI. 막히네요. 와요, 고자이와. 고니치와.
그러니까 이게 발음만 들어도 아니까 저희가 말이 딱 들어도 알거든요. 네, 굉장한 영어 실력을 갖추셨네요. 네. 네. 아까 갑자기 이스트 씨가 생각나네요. 아, 이스트 씨. 네. 그 생각나죠? 네, 생각나요. 네. 아니 근데 대리님께서 영어 쓰셨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제가 뭐 이스 씨 뭐 25 이거 하니까 웃으니까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저 영어 잘해요. 저 만점 맞았어요. 예. 네. 어떤 만점? 수능이요. 80점이었나 저희 근데 80점 만점 맞았어요. 와. 네. Hi. Where from? 최악이야! 내가 강릉. 최악이야, 진짜. My age. 39. 왜? Let me introduce 하지. 잘하는데? 네. 아, 질문이 뭐였어요, 근데? 앞으로 뭐 이런 네. 것들. 네. 저는 뭐, 어쨌든 이제 그, 이런 자리를 또 빌어서. 그 또 강릉이 이제 알릴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계속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과 010을 누르면 네. 오시는 걸로. 그리고 저희 팀 자체가 또 이제 강릉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강릉에 이제 푹 빠진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감성과 이제 그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발길을 닿는 곳, 네, 발길을 닿는 곳이 이제 관광지가 이제 조금 될 수 있는 뭐 그런 컨셉이 조금 만들어질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네, 그런 게 아무래도 좀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리님이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진정성 있고 대리님이시잖아요. 아까 사원들한테 인사말 하는 거 보니까 지금도 머릿속에는 아, 이 힘든 어떻게 보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 본인이 있는 직업에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아. 어떻게 미래 네. 이걸 다 생각하는 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끝까지 배웠습니다. 칭찬합니다. 네. 저는 보라보라는 끝까지 칭찬합니다. 아, 대단하신 저도 칭찬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 관광공사에서 칭찬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겠습니다. 거기서 칭찬해주시면 네. 돼요. 네.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럼 저희가 100% 칭찬 많이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네. 그때는 100% 다 칭찬만 하는 걸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갔는데 이러네. 저도 올 줄 몰랐네. 아, 진짜 공물론인데 와있잖아요. 저도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은 강릉 관광의 미래, 강릉 관광개발공사 특집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클로징은 정말 한 줄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매력이 살아 숨쉬는 강릉 관광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함께 하시죠. 진지하게도 웃고. 자, 오늘 보라보라하게 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아, 소감은 저는 솔직히 굉장히 많이 처음에 떨었거든요. 네. 네, 긴장을 오기 전까지도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아, 괜히 출연하려고 했나 이런 마음까지 막 먹고 왔었는데 또 너무 편하게 네,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해주시고 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즐겁게 촬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정말 NG 한 번 없이 네. 방송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네. 네. 두 분이 워낙 잘해요. 두 분의 역량이 뛰어나서. 그렇죠. 아, 저는 그 후자가 맞다고 봐요. 아, 그쵸. 네. 드디어 한번 칭찬을 해드려가지고 네. 저희가. 네. 이럴 땐 또 물고 가야죠. 편집 안 되게.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오늘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아까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네. 저희와 다음번에 함께 하시죠. 아,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영동권을 대표하는 뭐 사실 전국인데 그렇게까지 표현 안 하겠습니다. 영동권을 대표하는 대 프로그램 보라보라잖아요. 100회 이상을 한다는 건 사실 제작진이 없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그만큼 얼마나 많은 분들을 저희가 만나 뵙고 얘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강릉 관광공사랑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함께하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과 010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저 친구 의견이 좀 다르고요. 다르시구나. 네. 바로 전화 통화로 말씀드릴게요. 아, 예. 아니면 서면으로 제가 한 글씩 포인트 해갖고 네. 보내드릴게요. 제가. 아, 예. 어쨌든 네, 따로 네. 얘기해도 함께 갈 거라는 거 네, 명심해 주시고요. 네. 네, 오늘 소감은? 네, 저도 정말 부장님이 인삼 뿌리를 이렇게 건네주실 때 손수 씻어서 건네주실 때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박수 넣고 나왔어요. 진짜.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박수 쳐야지. 네, 또 카메라 이렇게 아홉 대랑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처음인데
번디와 그리고 설디 이렇게 같이 많이 네. 도와주시고 역시 베테랑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진짜 두 분 다 너무 저희가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 잘 알아. 전 또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해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 강릉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 더 많은 걸 알아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뼛속까지 강릉 토박이인 우리 펀디요. 네. 어땠어요? 저는 오늘 좀 강릉을 약간 리마인드하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고 내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 어디로요? 안 불렀는데 취직했어! 아직 안 불렀는데 누르신 분 계세요? 아직 이미 딱 이거 방송되자마 부장님이 곧 인 거지.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피 말기 설대와 함께 유쾌한 B급 라디오 보라 보라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해 주시죠. 보라 보라 보라. 바다의 사로를 잡다 어촌에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는 귀여 준비생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귀여를 준비하고 있는 강원 귀여학교 1기 최승순입니다. 주문진에서 지금 귀여를 준비 중인 이용철이라고 합니다. 기억에 남는 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있나요 혹시? 밧줄 매듭. 본인은 쉬우니까 이렇게. 근데 그래서 어려워. 네. 맞아. 근데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급속도로 친해진 거잖아요. 네. 어떤 게 장점이 있고 좀 단점이? 그치. 파이팅이 넘치고 정말 에너지가 엄청나서 전부 다 스카우트해 가려고. 아니 거의 핸들이 없다고. 핸들이 없는 자동차.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학벌이 일단 제일 좋아요. 서울대 가는 것 같아요. 뭐야? 귀여학교에 와본 게 정말 다행이다. 네. 인터넷만 찾아보고 많은 정보를 얻고 계획을 다 짰는데 첫날 무너져요. 막상 와보면 전혀 계획했던 거하고는 완전 이게 다르게 가는 거지.